네, 좋습니다. 다음 탈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대식가인데 소심함. 네,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소심한 성격에서 성격이어서 네, 탈출하고픈 극 내성. 오, 나 뭐가 신청곡이 이영지 씨의 Not Sorry. 아니 나 환청이 그 종소리인데 환청이 들려서 네, 탈출하고픈 극 내성향 을 아이를 맡고 있는 별님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지 몰랐는데 어릴 때는 동네 골목대장이었고 초등학교 내내 오락부장을 맡을 정도로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힘들고 발표 공포증도 생기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하나 걱정하는 극 소심한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다른 사람 같다고 합니다. 성격이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심한 성격 탓에 나 성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대범한 동희 오빠, 저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네. 뭐, 네. 도와달래요. 그 아이를 그냥 이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소심한 성격? 아, 저는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하나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뭐 사람 관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일적인 문제라던가 저희도 이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냥 어제 뭐 지나갈 건데 뭐 어제 풀릴 건데 뭐 그냥 흥미로운 질문이네. 아 깜짝이야. 나 이거 하는 줄 알았잖아. 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냥 저는 아 미션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일어난 거 그냥 다 지나갈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해서 해결된 문제면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할 건데 만약에 고민이 그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 생각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다음에는 뭐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제 그냥 생각 자체를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아무리 깊게 생각해봤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만큼은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심플하게 그냥 저희 노래 뭐 미스터 심플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어차피 또 지나갈 일이니까 그냥 경험 삼아서 이런 건 조금 내가 좀 고쳐야겠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오케이, 컴온. 주세요. 감독님 저기로 가셨어. 우리가 나갈 걸 이제 안 와봐. 와. 와, 퇴근 이번에 잡아주실 가능성 있나 봐요. 네. 육아 난이도 최상이었을 것 같은 스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히시오. 제한 시간 20분. 자,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이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만 맞추면 되는 거. 세 명을? 잠깐만. 자, 와, 나 이거는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잠깐만. 육아 난이도 최상이었을 것 같은 아내. 주세요. 아이, 안 보여. 잠깐만, 저쪽으로 앞으로 가자. 누구야? 나 진짜 아예 모르겠는데? 난 가운데는 알아. 가운데는 아는데. 아. 가운데 누구? 지금 시간 지났는데.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뭔가 가운데는 아니 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야? 추사랑? 추사랑 추사랑 어? 나도 추사랑 생각했는데 그럼 추성훈 나 그리고 맨 오른쪽 남자는 저기 요섭이 아니야? 요섭이? 틀리네. 아니 저 어떻게 맞죠? 첫 번째는 근데 육아난이도 그렇게 막 최상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귀여운 아이 같은데. 1번이 배우고 2번은 배우이면서 아이돌이고 3번 아이돌. 자, 두 번째가 여자분이세요? 데니 남자분이세요? 데니 쇼에도 나왔었다고? 3번 데니 쇼에도 나왔었다고?
우리 멤버들은 아니잖아. 한 명도 아닌 것 같아. 아 이제 아무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 나 배우 1번 잡아 좀만 더. 모르겠어. 자 2번 그 해리. 3번 아니 아니야. 정답 공개해 주세요. 3번은 세븐틴 같은데. 아 장준. 아 1번 송중기 형 같았어. 아 김세정이구나. 남자였어? 아 진짜로. 아니 남자였어? 나 진짜 1번은 아니, 나 진짜 여자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중기 형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기 형이었어. 아, 나 진짜 여자 아니 여여. 어 3번 누구예요? 3번? 3번이 누구예요? 저기 장준이. 아 장준이 이번에 그 설날에도 카톡엔. 장준아. 아. 성준아 왜 저러고 사진을 찍었냐. 2번이 누구라고? 똑바로 찍었어야지. 저기 그 김세정. 아 맞아 김세정님. 아. 아 맞네 그 얼굴이 있네. 세정씨 얼굴이 있네. 아 근데 나는 저 송중기 형님은 나 진짜 여자아이 사진인 줄 알았어. 나는 아, 비슷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 이거 뭐 그냥 기분 안 좋은데 그냥 갈래요? 아. 오! 어, 뭐야? 주세요, 주세요. 하나만 더 제발. 와,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어. 우리 탈출 한번 하자, 진짜. 이거 다시 돌릴게요. 네. 이번 미션은 데니쇼 19 성민호가 가장 잘하는 게임 뭔데요? 코끼리 코. 아 나 이 코끼리 코 못해. 코끼리 코 20바퀴 돌아서 동해의 고향, 목포 은혁의 고향, 고향에 정확히 지장 찍으면 미션 성공. 20바퀴? 다 돈 뒤 2초 안에 출발. 잠깐 잠깐 어디서? 어디서? 그, 아니 여기서 지도가 돌아서. 어디 있어? 어디 지도? 어디요? 어 뭐야 저 언제 저런 거 있어? 난 100% 할 수 있어. 난 100%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룰을 20바퀴. 코끼리 코 20바퀴 돌고 돌고 나서 바로 2초 안에 출발해서 바로 가자마자 딱 찍어야 되는. 2초 안에? 네. 그 누가 갖고 있을 건데 이거? 자. 내가 먼저 찍어놓고. 오케이. 자 코끼리 코. 좀만 더 줘. 코끼리 코는 이제 돌면 돼요 그냥. 돌고 출발하는 시간만 딱 재면 되니까. 네. 갑니다. 네. 제가 셀게요. 네. 네 돌면 셀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무 천천히 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출발! 너무 궁금해. 와. 잠깐만, 아, 나 헬스를 못할 것 같은데. 아, 자, 세주세요. 네. 진짜 이거 리얼로 세줘야 돼. 세주는 거는 리얼로. 아, 진짜 리얼로 빨리 돌아. 어, 와, 나 너 진짜. 너 정도로 돌게. 난 세상에 진짜 와. 너 정도로는 돌게. 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씨! 여덟 야! 아홉 열 열하나 와! 열둘 야! 열세 뭐야! 열네 열다섯 우와! 열여덟 열아홉 스물 와! 아니 내가 난 어떻게 와 나 나 나 진짜 어 잠깐 와 이거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어? 아 토할 것 같아. 와 나 어떡하지? 아 어깨가 너무 아픈데. 아 나 토할 것 같아. 난 속이 안 좋은데? 아 퇴근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퇴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깨 다쳤지? 나 속 안 좋아. 퇴근할래? 아. 와 진짜. 와 20바퀴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와 멀미나. 아 누가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랬어. 저 그냥 아 잠깐만 아 어지러워 아 진짜 뭐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열받네 진짜 몇 시야 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진짜